그 다음에 수정 기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? 그쵸? 수정 기능을 만들어야죠. 왜냐면 조회수 수정이든 뭐든 이게 필요하니까. 네. 그런데 근데 그 전에 조회수 증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조회수 증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이렇게 해서 랜덤하게 뽑힌 이게 뭐야 이거? 이건 필요 없죠. 이거 지우고 자 이렇게 이거 뭐야? 쓸모 없는 거죠. 자 이렇게 랜덤하게 만약에 뽑혔어요.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되죠? 조회수 증가를 하셔야 됩니다. 이해되시나요? 네.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. 조회수 증가? 조회수 증가 어떻게 하죠? 네. 그냥 쉽게 할게요. 자 이렇게 하고서 네 이거 필요 없습니다.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거? 업데이트. 자 어떻게 한다? set hit count는 뭐예요? hit count plus 1 이렇게 하면 되겠죠? 그 다음에요. 그 다음에 끝인가? 왜요? id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뭘 가져와야 돼요? id를 가져와야겠죠. 네.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 있는 뭐예요? hit count를 어떻게 줘요? 하나 증가를 해주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. hit count를 어디서 증가시켜요? 여기서 증가시킨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증가된 값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? 그 값을 여기다가 물음표를 넣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그러면 여기 증가된 값이 여기 반영이 되겠죠. 잘 되나 보겠습니다. 잘 되는지.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? why is saying app이죠. why is saying app. 됐어요. 그러면은 자 보이시나요? 뭐야 이거? 아하 그쵸 그러네. 자 이제 첫번째 건 요거니까 그러면은 요럴 때는 데이터베이스 컨트롤 A F9 해서 다시 초기화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자 맨 처음에 임걱정은 처음 나왔으니까 1이겠죠? 자 1번이 두번째 나올 때는 이게 2가 돼야 돼요. 1번이 두번째 나왔을 때는 이게 2가 됐죠? 네 이렇게 증가가 잘 되었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한거예요? 랜덤 단건 조회시 조회수 1 증가 이거 했죠.